이게 사실은 지금 작전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돈은 누구의 돈들이 모아진 것인지 이건 뭐 제가 이제 쉽게 추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2차전지 응급제 산업에 진출한다. 또 하나는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 어떤 호재성 공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는 때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차명 주식을 매입한 날 외에도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주식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교수.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려졌던 5천만 원 송금 외에도 그전에도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 계좌로 송금이 됐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18년 1월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때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이 이제 12만 주를 WFM으로부터 이제 차명 주식을 구입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다시 민정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인근에 있는 ATM기를 이용해서 수차례 걸쳐서 이제 5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또 5천만 원을 이제 송금을 한다는 것이죠. 도합 한 1억 원 정도를 이제 송금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안에 1억 원 정도 송금할 때는 뭐 집 살 때라든지 대출 받았을 때라든지 이렇게 큰 돈을 어떤 입금을 한 때인데, 지금 보면 두 차례 걸쳐서 또 마찬가지로 이게 주식에 투자한 날, 어떤 사모펀드 투자한 날, 이런 날에 이제 5천만 원씩 투자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은행의 뭐 폰뱅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ATM기를 이용해서 송금을 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억 원의 돈이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셈인데, 조수진 부장, 네. 정 교수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조 전 장관 네. 일체 이거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경제 공동체기가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 컴퓨터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선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네.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두 번 넣죠. 그런데 맨 위에 5천만 원은 바로 민정수석 시절 2018년 1월에 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사에 얼마가 갔을 때 같이 공동으로 간 거예요, 돈이. 그리고 밑에 것은 지금 2017년 3월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민정수석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한 건요. 이때는 바로 코링크라는 펀드 운용사 자체에 돈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이 투자, 펀드의 운용, 그리고 투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다 돈을 입금한 게 돼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 코링크 P라는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블라인드 펀드라서 전혀 몰랐다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완전히 몰랐다라든가 이런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옵니다만 예. 이 그래픽만 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과연 부부가 경제공동체이자 일심동체인데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일로 그냥 맡겨놓는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조금 전 검찰발 속보입니다. 정태현 변호사 속보 한번 네. 짧게 짚어보면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하는 것, 혐의를 추가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것, 검찰의 자신감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실 영장 기각 사유가 통상적인 예하고 너무 달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보였었거든요. 종범들은 구속이 됐는데 주범은 구속이 안 됐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멀쩡해 보이고 근데 아마 그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마 또 조 장관 동생이 형을 또 빙자해서
뭔가 또 좀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건 말하자면 그게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나 변호사 포위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더 추가로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또 구속영장을 기약한다 그러면 더욱더 이례적인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조수인 부장,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건 조 전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건강 상태를 의사 출신 검사부터 계속 조사를 했지만 이거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런 거고요. 보통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전에 영장 그대로를 재청구하는 것. 1.1핵도 안 고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판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효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추가 혐의를 넣는 겁니다. 이번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맨 처음에 배임수죄, 그러니까 나의 일로 인해서 어떤 돈을 받고 2억 원을 받고 교사직을 판 것,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기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인 형을 팔아서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약속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정태 변호사님, 하나 더요. 네. 수일 내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다시 될 텐데 네. 그때는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했을 때 판사하고 바뀌는 거죠? 뭐 그 판사 다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조 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유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볼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뭐 다른 판사가 뭐 좀 더 좀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 무작위 추첨을 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판사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드물긴 합니다. 있습니다만 그게 뭐 별 영향을 줄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돌아왔던 검찰 발속보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 짚어봤고요. 다시 이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이 청와대 근처 ATM기에서 송금된 이 5천만 원의 성격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첫 번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은 지금 작전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주다라면 대개는 뭐 기본이 한 20배 정도 그렇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게 작은 건 아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 돈은 누구의 돈들이 모아진 것인지 이건 뭐 제가 이제 쉽게 추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배후에 예.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돈을 조국 전 장관이 중간에서 예. 이 작전주에 껴주면서 네. 뭔가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고 지금 본인 그냥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추정입니다. 추정이라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렇게 저 수상한 5천만 원이 결국 작전주 투자형이다. 장현식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이 WFM에 주식을 취득한 시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이체한 시기가 WFM이라는 회사에서 호재성 공시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미리 안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사서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대량의 이득을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작전주 형태의 투자였다고 보는 게 이 김경률 회계사의 시각인 것 같고요. 예.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의 계좌 이미 현금으로 8억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추가로 보낼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공동의 이익을 누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5천만 원이라는 이체 액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ATM 가보게 되면요. 한 번에 600만 원 그리고 하루에 3천만 원으로 한도가 다 걸려 있어요. 대다수의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해놨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은행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한 용도로 거액을 송금해야 된다. 사전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번거로운 사전 연락까지 했을 때 5천만 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묻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액수만 놓고 봐도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가 이 같은 돈으로 WFM이나 코링크의 주식을 취득하려 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검찰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죠. 예,
작전용, 작전주 투자용이라는 좀 정황이 포착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화면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부인에게 송금하기 직전에 그 주변에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아마 주가가 좀 크게 오를 것 같다는 느낌, 호재성 공시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WFM이라는 회사는 원래 영어 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게 됐죠. 보통 우리가 작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이제 어떤 호재가 있을 경우에 뭐 어떤 투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내부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미리 이제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있으면 그 호재성 이제 이런 것도 있으면 상당히 주가가 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경을 이 회계사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하나의 어떤 작전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정경심 교수한테는 8억 원이나 현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남편한테 돈을 5천만 원을 급히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제3자가 어떤 조국 교수에게 뭔가 부탁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돈을 대신 투자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심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금 관계라 보면 급히 남편의 돈이 필요 없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상황이 2018년도 1월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김경률 소장이 지금 상당히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계좌에 한 8억 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5천만 원이 필요했겠느냐라는 의혹에서 출발하면 정태현 변호사님. 네. 정말로 김경률 위원장의 추정과 의심처럼 이 돈이 누구의 돈들이 모아진 건지 배후에 돈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말씀들 하신 대로 좀 이상한 점이 되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정경심 교수가 8억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왜 남편한테 돈을 받았을까? 그 점이 이상하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청와대 안에 있는 ATM 머신에서 가서 갈러 하려고 그러면 여러 차례 해야 되잖아요. 600만 원씩 근 8번씩 해야 되는데 왜 그지 그 복잡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 교수는 왜 조국 그 민정수석에게 보내려고 했을까? 그 점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저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하는 작전주라는 건 결국엔 단순히 아 며칠 뒤에 호재성 공시가 나가니까 우리가 미리 사자. 그런 미공개 정보 이용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 주가를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것이 주로 작전주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천만 원도 결국은 앞으로 이제 1월 말 돼서 이걸 끌어올릴 테니 당신도 참여해라.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오르면 수백까지도 올 수가 있다. 이래서 누가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 급하게 돈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같이 민정실의 행정관을 근무했던 윤모충병의 경우에 딴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받아가지고 증여받아갖고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정실 내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점에서 김경률 회계사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조국 장관이 직접 투자를 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민정실 내 누군가가 5천만 원을 돈을 모아서 우리도 같이 함께 합시다 하고 관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심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조수인 부장 화면 같이 네. 보시면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을 때 민정수석 때 이 해당 2차 전지 이제 차명 매입한 이 WFM에 특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정부 보조금이 껑충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6배까지 올랐다. 아,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WFM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WFM의 관계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WFM의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던 신성석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석유에 소속된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4개 업체의 정보보조금이 2017년 민정수석 되고 나서 껑충 뛰어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개 업체 중에 지금 그래픽만 보시면 신성교통이라는 업체가 그 중에 하나인데 예. 2016년에는 1억 9,500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정부 보조금이. 그런데 2017년에는요. 133억으로 껑충 뛰어올라요. 어마어마하게 예. 뛰었네요. 66배예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밀어준 데는 누군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합리적 의심이죠. 이게 바로 김경률 회계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조수진 부장 종합을 해보면 네. 2차 전지가 이 투자한 이 주식이 막 오를 것 같다는 걸 미공개 정보를 조 전 장관이 알고 네. 본인도 투자했을 가능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몇몇 민정수석실 직원들에게 알려서 그 5천만 원이 그들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거 다 열어놔야 되는 거네요. 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 보조금을 몰아주고 과연 그렇다면 조국 전 수석은 무엇을 받았을까? 이것도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예. 그리고 민정수석 재임 중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들은 그러면은 조국 전 수석의 권유를 받고 같이 참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도 합리적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구속된 윤모 총경 같은 경우에도 이 코링크와 관련된 큐빅스에 5천만 원을 투자한 사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런 직원이 윤모 총경 하나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추정이 좀 더 가능하냐.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모 총경께서도 코스닥 주식을 그 취득 내지는 이제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8년 1월을 전후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될 곳에서 그것처럼 이제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었다라면 네. 저의 상상이 그렇게 너무 무모한 것만은 아닐 수 있지 않나.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한 반론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 계좌를 열어주시면 된다는 것. 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민정수석실이 작전주 투자용으로 이걸 봤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 집행원은 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단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보면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관계사, WFM 우모 대표의 관계사에 2016년에는 10억가량이던 정부의 지원금 투자금이 2017년에는 무려 보조금이 218억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순수한 이유만으로 이렇게 투자금이 늘어났을 것인가, 보조금이 늘어났을 것인가. 공교롭게도요, 이 우전 대표 같은 경우는 코링크 PE에 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53억이라는 거액의 주식을 특정 펀드 회사에 증여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퍼즐들을 짜 맞춰보다 보면 53억 원가량을 무상으로 증여한 대가로 정부의 보조금이 10억에서 200억 이상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민정수석실 혼자서, 전 민정수석 혼자서 정부 보조금 집행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는 없죠. 만약 이것이 청와대 입김이 들어갔거나 조국 전 장관 입김이 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와대 내부나 또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정황은 윤 총경밖에 없지만 김경률 회계사의 지적은 이것이 비단 윤 총경 개인의 문제였겠는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보다 윗선에서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이런 것들을 주고받지 않았겠는가. 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름 아닌 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률 회계사가 방송에서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 전 장관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도 일체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본인 계좌 다 공개해서 내 5천만 원 흐름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심의 꼬리를 무는 것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 했던 트위터나 이야기나 이런 걸 토대로 보면 정말 이렇게 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솔직히 의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그렇게 정말 정의로운 척 했는데 사실은 주식을 오른다고 해서 그 ATM 기업에서 돈을 딴 사람 걸 모아서 보내고 뭐 이런 걸 했겠는가라는 의심은 들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금 먼저 보면 수사에서 일단 단서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은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밝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계좌 추적입니다. 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의 흐름만 나오면 대충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상하게도 법원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발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도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계좌를 추적을 통해서 이 돈이 들어온 흔적을 발견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법원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도의 지금 의혹이 있는 거라면, 그렇게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지금 곧 수사를 받는 지경이라면 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지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면 저는 뭐 깨끗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은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 변호사님, 네. 법원이 왜 계좌 추적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도 그 기각한 사유를 뭐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주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자금 흐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 그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억울한 돈인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각이 됐죠. 그다음에 또 저 그 노트북도 저 한투투자증권의 김경록 씨에 의하면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거고 정영진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뭐 비춰보더라도 아직 조국 장관 측에서는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런 걸 다 스스로 그 검찰에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의혹을 제기한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도 본인의 추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정황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도 이거를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펀드와 조국 전 장관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뜯어보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를 두 차례 면회할 때 동행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구치소의 화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내용 혹시 접견 때 말씀 나누셨을까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내에 소환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환 일정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잠깐 화면 보셨었을 때 조 전 장관이 여러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답을 안 했을 때 옆에 흐리게 표현된 남자 인물 한 분 있잖아요. 네. 교수님 부장. 네. 저 인물이 바로 전직 법무부 관계자라면서요? 네. 채널A 단독 보도에서 나왔죠. 예. 바로 저 빨간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법무부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아마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함께 근무를 했다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되면서 함께 갔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 정도죠. 그러니까 면회라든지 이런 거 실무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했을 가능성. 두 번째로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면회 때도 법무부 장관일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장현철 변호사님, 지금 두 번째 인물은 전 두 번째 면회 때 동행했던 인물은 전 법무부 관계자고 첫 번째 면회 서울구치소를 찾았을 때는 김혜경 변호사와 같이 했어요. 김혜경 변호사는 뭐 같이 민정수석실부터 근무를 했다는데 조 전 장관도 율사 그리고 이 법의 조회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변호사를 동행하는 이유를 좀 저희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족 면담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과 다르게 1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 실제로 녹음이 다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인 접견의 형태를 취하진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그러나 이 김미경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실 있을 때부터 조국 전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행정관이었고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나서 정책보좌관으로 발탁할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법무부 정책보좌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이 뭐 영치금을 넣는 등의 그런 도움을 좀 부탁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김미경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도움을 따로 받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조국 전 장관은 율사는 아니에요.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가족 면회라든지 특별 면회, 면회와 접견의 차이 이런 거는 사실 법조를 오래 출입하는 기자들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서울대 법대 교수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의 경우에는 가서 만나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관해서 교도소 측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녹음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일반 면회의 경우에는
그 교도관이 옆에서 받아 적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를 만나려고 한다면 일반 면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주어지는 시간 10여 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고 적는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서 특별 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반 만나는 데가 아니고 다른 방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로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일반인과 똑같이 만나진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아마 그 조국 전 장관도 그런 구체적인 그 면회 절차, 접견 절차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간 사람들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인 첫 번째, 두 번째 면회 때 동행했던 인물들 얘기 그리고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속보까지 첫 번째 이슈에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정경심 교수 차례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